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 전도사님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갔나요? 쉽지 않겠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기도로 큐티 시작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화창한 토요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좋아요 152쪽을 펼쳐보아요. 오늘의 제목은 죄를 인정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예요. 함께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시작!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번에는 친구들의 목소리로 두 번 더 읽어보아요. 두 번 더 읽고 다시 만날게요. 말씀 잘 읽었나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이 다른 나라와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편안하게 왕궁 지붕을 산책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눈에 한 여자가 보였어요. 그 여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버렸어요.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뿐인 양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위해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 양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무척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는 양을 네 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고 내가 원한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우리아를 죽게 했구나. 더불어 나단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벌하실지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자 나단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라 전했어요. 그 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거라는 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는 단순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기를 힘써야 해요.
혹시나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처럼 곧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함께 말씀 열매를 보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셨나요? 9절의 말씀을 보고 빈칸을 채워보아요. 빈칸을 채운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빈칸을 잘 채워봤나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나요? 함께 빈칸을 채워서 네모 안에 글을 읽어보아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은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곧바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곧바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말씀 따라 살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